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남 광주 5개 노회는 오늘 목포 양동교회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출발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3차 순회시국 기도회를 갖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국 기도회에서 교인들은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습니다.